6시에 2분 데워 올게요. 뭔가 아침에 바쁠 때 이렇게 갈아 마시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 주문을 안 해가지고 좋네요. 새우 3개 넣는 대신에 계란 하나 더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 너무 오늘은 저녁 산책, 밤 산책을 다녀올 거예요. 밖에 엄청 더워. 어? 밖에 엄청 더운데
땀낼 거여가지고 긴팔 입고 다녀와서 샤워하려고요. 커플아 너가 고려야 돼. 너가 지금 살 빼는 거잖아. 그건 안 되지. 가자. 빨리 가야 돼. 너 강영욱 선생님한테 가야겠다. 들어온 지 누우면 어떡하냐고. 지금은 5시. 원래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밥풀이 병원 갔다 아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왔어요. 밥풀이 많이 많았어. 미안해. 오늘 저녁은 오리랑 오이 넣어서 볶음밥, 비빔밥 만들고 숙주도 숙주나물 만들어서 반찬으로 같이 먹으려고요. 원래 이렇게 비빔밥처럼 먹으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거 예전에 다이어트 한창 감량기 때 많이 쓰던 다이어트 식판 여기다가 다시 먹어보려고요. 두짝 요만해요. 애기들 식판인데 다이어트 할 때 양 줄이기 힘들어서 이거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게 하나에 550칼로리인데 절반만 먹을 거여서 굳이 칼로리를 따지자면 300칼로리가 안 돼요. 이것만 먹으면 100% 배고플 거 아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먹고 나가야 돼. 되게 묵직해서 포만감 클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은 오후 6시 18분이에요. 오늘 늦게 끝나서 지금 와가지고 배가 지금 너무 고파요. 한 번에 다 먹은 새우. 저는 이거 새우 항상 비비수산 새우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징어 산 거예요, 오징어. 오늘은 새우 계란말이랑 비빔밥 먹을 거예요. 약간 마요네즈 같기도 하고 먹을게요. 비빔밥하고 잘 어울려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냥 할게.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